안녕하십니까. 할러님들 강원국입니다. 또 다시 퀀트 베이식 시간이 왔습니다. 네, 오늘은요, 장기 투자, 중기 투자, 단기 투자가 어떻게 다른지 한번 살펴볼 겁니다. 이거를 모르셔가지고 큰 비극이 발생하는 경우가 많거든요. 이거 꼭 보셔야 됩니다. 많은 사람이 아니라 거의 모든 사람들이 잘못한다고 보면 될것 같아요. 사실 장기 투자의 비결이 무엇인가? 네, 장기 투자는 비결이 하나밖에 없어요. 진짜 싼 거를 사가지고 오래 기다리기밖에 없거든요. 근데 대부분 사람들은 이걸 어떻게 투자를 많이 하냐 하면은 뭔가 미래에 밝아 보일 것 같은 산업, 주식 또는 나라에 투자를 하거든요. 네, 이거 냉정하게 데이터 분석해 보면은 정말 안 되는 방법입니다. 근데 왜 그렇게 많이 하느냐? 근데 가끔은 그런 주식 또는 나라들이 있거든요. 내가 이제 막 묻어뒀는데 20년에 1000배가 되고 뭐 이런 주식들 가끔 있잖아요. 근데 네, 물론 저도 로또를 많이 사면 로또를 이제 맞을 수가 있는데, 이제 그게 리얼 라이프, 현실에서 발생할 가능성이 굉장히 적습니다. 이제 이게 이제 문제인 거예요. 그거보다는 그냥 마이너스 90% 나오는 경우가 훨씬 더 많습니다. 주식 같은 경우에는 뭐 예를 들면은 퍼나 PBR 같은 것이 있고요. 그거는 그냥 개별주에 적용되기도 하지만 사실 그 컨트리 레벨, 그러니까 전체 국가 차원에서 훨씬 더잘 맞습니다. 그래서 사실 그 10년 투자 수익률과 가장 상관성이 높은 지표는요, 밸류에이션 지표예요. 그래서 예를 들면은 미국 같은 경우는 가장 많이 쓰이는 지표가 CAPE라는 지표가 있고 또는 버핏 지표라는 것도 있습니다. 버핏 지표라는 거는 그 나라의 시가총액 GDP로 나눈 지표거든요. 이제 그거를 딱 보면 이 나라가 고평가되었나 저평가되었나를 판단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중요한 거는 그 나라가 유망해 보일 때 투자를 하는 것이 아니라 그 나라가 저평가되어 있을 때, 한마디로 아무도 그 나라를 거들떠보지 않을 때, 그때 들어가서 10년 동안 묻어둬야 되는 겁니다. 근데 이걸 아시는 분들이 거의 없어요. 그리고 사실 뭐 부동산 같은 경우는 그 이제 장기 투자를 할때 밸류에이션 여기도 제일 중요하긴 한데, 부동산 같은 경우는 전세율이라든지 아니면은 수익 대비 아파트가 얼마나 비싼지, 또는 수익 플러스 대출 금액 상환 능력 대비 아파트가 얼마나 비싼지 이런 지표들을 이제 주로 봐야 되고요. 채권 같은 경우도 장기 수익률에 이제 가장 큰 영향을 미치는 게 지금 우리가 들어가서 그 찍히는 그 수익률 있잖아요. 그 일투 매추리티라고 하죠. YTM이라고 하는데 그게 사실 제일 중요합니다. 그래서 장기 투자를 할 때는요, 뭐가 유망해 보이고 성장이 가능해 보이는데 투자를 하는 게 아니라 싼데 투자하는 거, 이게 중요한 겁니다. 싸게 들어가는 거. 자, 예를 하나 들어볼게요. 2007년에 상해 지수, 그러니까 중국의 주가 지수가 6,000포인트였어요. 근데 지금 15년이 흘렀는데 지금 3,000포인트 정도거든요. 반토막이 났습니다. 근데 2007년에 돌아가 보시면 그때 중국이 미래가 엄청 밝았고 실제로 그후 15년 동안 중국이 정말 눈부신 성장을 기록했거든요. 자, 근데 반대로 일본 주식 2007년, 그때 뭐 일본 잃어버린 10년이네 15년이네 하면서 일본 조만간 죽는다 망한다 이런 말 했거든요. 자, 그런데 일본 주식은 그 15년 동안에 두배 이상 올랐습니다. 굉장히 놀랍잖아요. 왜냐면은 그 15년 동안에 중국의 경제 성장률이 일본의 5배 정도는 됐을 거거든요. 근데 놀랍게도 주가 수익률은 일본이 두 배, 중국은 반토막. 어떻게 이런 일이 발생할 수 있었는가? 네, 2007년에는요, 중국 주식이 엄청 고평가되어 있었어요. 밸류에이션이 무지무지하게 높았고요. 그리고 일본 주식은 그때 아무도 거들떠보지 않았기 때문에 밸류에이션이 엄청 낮았습니다. 그래서 아니나 다를까? 분명히 15년 동안 중국이 일본보다 훨씬 더 성장을 많이 했는데도 불구하고 주식 수익률은 일본이 훨씬 좋았습니다. 이거 무조건 명심해야 됩니다. 장기 투자할 때는 성장, 유망한 거 이런 게 중요한 게 아니라 그냥 싸냐 비싸냐 요게 제일 중요합니다. 장기 투자에는 밸류에이션이 제일 잘 먹히는데, 중기 투자. 여기서 이제 장기 투자라는 거는 그래도 3년, 5년, 10년을 말하는 거고요. 중기 투자는 그 제가 보기에는 한 달에서 1년 정도를 의미를 하는 겁니다. 네, 근데 그 중기 투자는 사실 굉장히 많은 방법이 먹힙니다. 그 밸류에이션, 그러니까 저 PBR 사는 전략은요, 중기 투자에서도 꽤잘 먹히는 전략인데, 근데 그거 말고도 모멘텀 전략도 잘 먹힙니다. 모멘텀이라는 거는 그냥 최근에 가격이 많이 오른 놈을 따라 들어가는 거. 그게 모멘텀 전략이
전략인데요. 요거 장기로 하잖아요? 그럼 큰일 납니다. 절대 하면 안 돼요. 그리고 성장 전략도 잘 먹힙니다. 그 한마디로 주식계 같은 경우는 뭐 매출액이라든지 영업이익이라든지 순이익이 최근에 많이 증가한 기업, 이거를 사는 전략, 이거 중기적으로 굉장히 잘 먹히고요. 다시 주의, 장기적으로는 안 먹힙니다. 네, 그리고 그거 말고도 다른 다양한 전략들이 있는데, 뭐 예를 들면은 뭐 퀄리티 전략, 그러니까 우량주, 그러니까 뭐 ROE가 높다든지 ROA가 높다든지 이런 거 사는 전략도 중기적으로는 굉장히 잘 먹히는 전략이고요. 그래서 사실 이게 그 월 단위에서 연 단위로 투자하다 보면은 굉장히 다양한 전략들이 잘 먹혀가지고, 사실 그래서 여기서 우리가 굉장히 많은 팩터 중에서 내가 좋아하는 거를 찾아서 선택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근데 중요한 거는 장기 투자에는 밸류에이션 그거 하나만 먹힌다라는 거죠. 모멘텀 같은 경우는 그냥 단순히 최근 3개월, 6개월, 1년 동안에 주가가 얼마나 많이 올랐는가, 이제 이런 거를 이제 보는 경우도 있고, 이제 좀 더 깊게 들어가면은 뭐 샤프나 서티노 지수가 얼마인가, 그리고 그게 지금 최근 3개월, 6개월, 1년 동안에 개선되고 있구나, 이제 이런 이제 복잡한 지표들을 보는 경우가 있는데, 그냥 단순히 최근 3개월, 6개월, 1년 동안에 얘가 얼마나 올랐는가, 그래서 많이 오른 놈들 따라 붙는 것도 이제 훌륭한 모멘텀 전략이 될 수가 있고요. 이제 퀄리티 전략 같은 경우에는 여러 지표들이 있는데, 수익성 지표, 그러니까 투입한 자본 대비 이제 어느 정도 얘가 수익을 냈느냐, 이제 그런 지표들이 있는데, 뭐 예를 들면은 뭐 ROE라는 지표도 있고, ROA도 있고, GPA라는 지표도 있고요, GPE라는 지표도 있고, 그리고 뭐 자산 회전율 뭐 이런 지표들도 있습니다. 꽤 유명한 지표들이고요. 그리고 뭐 그거 외에는 이 주식이 유상증자를 했느냐 안 했느냐, 그런 여부도 보는 것도 괜찮은 것 같고, 그리고 그냥 아주 심플하게 얘가 지금 흑자냐 적자냐, 그리고 흑자가 커지고 있어 작아지고 있어, 그러니까 이런 거, 그러니까 당연히 커지는 쪽이 좋은 기업이겠죠. 이런 기업들이 우량주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단기 투자요. 사실 그 재무제표를 기반으로 한 전략들은 그 단기 투자, 그러니까 단기 투자는 저는 뭐 일주일 이내라고 저는 생각을 하거든요. 이런 일주일 이내 투자에서는 재무제표 관련 전략들이 당연히 안 먹힙니다. 왜냐면 일주일 동안 새로운 재무제표가 나오는 게 대부분은 없잖아요. 물론 이제 어닝 시즌 같은 경우에는 그 재무제표를 통해서 투자를 좀 할 수 있겠지만, 이제 보통의 경우에는 재무제표가 3개월에 한 번 바뀌기 때문에 이제 변화가 없잖아요, 일주일 동안에. 그래서 재무제표로 투자 하는 방법은 이제 잘 안 먹힙니다. 거기서는 이제 뭐 성장 투자라든지 저기 퀄리티, 그러니까 우량주 투자라든지 뭐 밸류에이션 투자라든지 이런 거는 사실 별로 잘 안 먹히고요. 네, 그런데 그 잘 먹히는 전략은 이제 모멘텀 전략들이 이제 주로 있습니다. 한마디로 그 가격 기반 전략들이죠. 그 여기서는요, 최근에 가파르게 오르는 주식을 이제 같이 따라잡는 전략도 있고요. 또 되게 묘하게도 오히려 최근에 아주 크게 낙폭한 애들이 이게 반등하는 경우도 있거든요. 이제 그것도 하나의 유력한 방법입니다. 그래서 이제 단기 투자를 할 경우에는 재무제표 이런 거 다 잊어버리시고 가격을 통해서 투자하는 것이 이제 가장 좋은 방법이고요. 그리고 단기적으로는 계절성 같은 경우도 꽤 잘 먹힙니다. 계절성은 뭐 중장기 투자라든지 중기에서도 꽤 잘 먹히긴 하는데, 단기 투자에서도 꽤 위력을 발휘하죠. 그러니까 뭐 예컨대 그 대부분의 시장은 오늘 종가보다는 다음날 시가가 더 높은 경우가 많거든요. 그럼 우리가 종가에 사가지고 다음날 시가에 파는 전략이 가능하겠죠. 이런 거를 종가 베팅이라고 하기도 하고요. 또는 그 대부분 날에는 주식시장이 이제 시가에 제일 높았다가 이제 점심시장까지 이렇게 스멀스멀 떨어지다가 이제 종가쯤 되면 다시 좀 올라가는 그런 현상이 있거든요. 이런 거를 통해서도 돈을 벌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많은 투자자들이 좋아하는 수급 전략이 있잖아요. 그 한마디 기관이 뭐 샀네, 외국인이 뭐 샀네, 이제 그런 전략들은 장기라든지 중기 투자 전략으로는 별로 이제 안 먹히는데, 단기 쪽에서는 예를 들면 그 모멘텀이나 기저석이랑 합치면은 상당히 큰 위력을 발휘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진짜 이게 장기 투자랑 중기 투자랑 단기 투자랑 우리가 중요시 여기고 봐야 될 지표가 진짜 굉장히 많이 다르거든요. 근데 이거를 혼동해 가지고 사용하는 경우가 사실 굉장히 많아서 저는 이거 안타깝게 생각합니다. 뭐 그런 거는 뭐 사실 이제 없고요. 뭐 사실 투자자 성향에 따라 가지고 장기도 좋고 중기도 좋고 단기도 좋다라고 이제 보기는 하는데, 저 같은 경우는 일반적으로 중기 쪽으로 많이 투자를 하는 사람입니다. 단기 투자는 아무래도 이제 봐야 될게 굉장히 좀 많고 그러기 때문에 제가 좀 이제 귀찮아서 이제 안 하는 편이고요. 또 반대로 장기는 할게또 너무 없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또 그거 너무 심심해서도 안 하는 편이고요. 저는 그래도 뭐 월이나 분기에 한번 정도 움직이는 중기 투자가 저한테는 개인적으로 가장 맞는 것 같습니다. 근데 사실 이제 수익률만 보자면은 단기 투자를 잘 하시는 분들이 수익률이 훨씬 더 높기는 하거든요. 근데 단기 투자는 잘 하기가 굉장히 어렵습니다. 근데 뭐 퀀트 중기 투자 같은 경우는 뭐 저 같은 사람도 그럭저럭 하기 때문에 여러분들도 뭐 따라하는 건 별로 어려운 것 같지는 않다고 생각합니다.
제가 이제 가장 추천하는 일반적인 전략 같은 경우는 일단 자산 배분을 먼저 하라. 그러니까 이제 올해더 같은 거를 해가지고 주식, 채권, 실무 자산, 그리고 달러화도 같이 사라. 이렇게 한 다음에 거기서 있는 주식 비중을 퀀트적으로 투자를 하는 거를 제가 권하는데, 여기서 이제 퀀트적으로 투자를 하라는 거는 저평가되었고 성장하는 기업, 이런 기업을 제가 말하는 거죠. 여러분, 네, 장기 투자, 중기 투자, 단기 투자, 우리가 봐야 할 팩터는 많이 다른데 이거를 모르시는 분들이 너무 많아서 정말 안타깝더라고요. 그래서 이번 영상을 통해서 이런 거를 좀 배우셔서 투자를 올바르게 했으면 정말 좋겠습니다. 다음 시간에 또 뵙겠습니다. 구독 그리고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싫어를 누르시면 제가 매우 싫어합니다. 감사합니다. 최근에는 페이스북에서 광고를 띄워서 피해자들을 텔레그램 방으로 데려가서 그 후에 본격적으로 사기를 치는 수법이 유행입니다. 일단 저는 페이스북 광고 안 합니다. 그거 100% 다 사기입니다. 인스타 광고도 안 합니다. 근데 사칭 형태라는 게늘 변화무쌍하게 바뀝니다. 그래서 지금은 이게 텔레그램 방으로 데리고 들어가는데, 향후에는 다른 채널을 쓸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게 여러분이 강원구 사칭인지 아닌지 판별하는 간단한 방법을 몇개 알려드릴게요. 첫 번째, 어떤 이유가 되었든 돈을 송금하라고 하면은 무조건 사기입니다. 아마 저만 아는 신박한 뭐 주식이나 코인 사이트, 펀드 이런 게 있으니까 거기 가입하고 돈을 보내라라고 할 거거든요. 절대로 보내시면은 안 됩니다. 무조건 사기고요. 자, 두 번째, 종목 추천을 하는 경우도 무조건 사기입니다. 사칭방 하는 사람들이 뭐 퀀트나 자산 배분 이런 거잘 모르잖아요. 그래서 종목 추천을 합니다. 이 종목 사세요, 파세요, 이런 거를 하거든요. 근데 문제는 저는 퀀트 투자자라서 종목을 모르거든요. 진짜 저 아무것도 모릅니다. 물론 에코프로가 뭔지는 압니다. 근데 그게 뭐 하는 회사인지 잘 모르거든요. 그래서 웬만한 유튜브 열심히 보는 일반인보다 제가 개별 종목을 훨씬 더 모를 겁니다. 근데 제가 종목 추천을 할수 있다고 보세요? 그게 말이 됩니까? 그리고 만약에 제가 한다고 하면은 저한테 종목 추천 받고 싶으세요? 아무것도 모르는 사람한테? 그게 말이 됩니까, 그게? 자, 그래서 여러분이 단톡방이든 텔레그램 방이든 어딘가 들어가셨는데 거기서 강국처럼 보이는 사람이 종목을 추천한다라고 하면은 당장 나오시면 됩니다. 무조건 사기거든요. 물론 그 전에 우리한테 제보를 남겨주시면은 뭐 그게 뭐 DM이 되었든 페이스북이 되었든 인스타가 되었든 뭐 아니면 어스라이언스 쪽이 되었든 그 제보를 해주시면은 더 좋을 것 같기는 합니다. 더 이상 피해자가 발생 안 했으면은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